향 좋다. 맛있다. 세연아. 내 애를 좀 낳아줄래? 아니, 이거는 병이구나. 오빠 미쳤나 봐. 무슨 애를 낳아. 근데 우리 오빠는 애가 왜 그렇게 좋대? 어머. 이 오빠가 한때는 잘 나가는 야구선수였잖니. 부상 때문에 꿈 접고 다시 생긴 꿈이 자식들 많이 낳아서 야구단 만드는 거거든.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낳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애를 좋아하는 거였어? 웃기고 있네. 야, 얘는 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애가 자기 애를 임신하면 뿌듯하대. 왜? 어? 야, 진짜 사람이. 어머. 아, 오늘 진짜 혈압주의 이렇게 좀 떠야 되겠다. 혈압이 좀 올라오네요, 혈압주의. 19금 옆에 또. 아. 완전 미친놈이지. 와, 이 자식 대학 때 나이트 다니는데 그렇게 원나잇을 하면서도 피임을 안 하더라고. 어머나. 피임을 왜 안 해? 자기랑 잠자리한 그 수많은 여자들이 임신해서 어딘가에 내 자식들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뿌듯하다 이거지. 뿌듯? 어, 뭐야? 뭐랄까. 남자만이 가질 수 있는 종족 번식의 본능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? 그거 완전 범죄야, 미친. 아, 솔직히 네가 내 친구지만 내 여동생이 너 같은 한테 걸릴까봐 진짜 살 떨린다. 그러다가 진짜 그 여자들 애 임신해서 나타나면 어쩌려고. 그럼 대박이지. 나 그날만 기다린다니까. 우리 아빠 왈, 자식이 많은 건 부의 상징이자 남자다움의 상징이다. 일론 머스크 형님 봐봐. 어? 저출산이 인류 문명을 무너뜨릴 거라고 경고하면서 애를 여섯이나 낳았잖아. 나도 이 인류를 위해서 내가 가진 이 좋은 유전자를 썩히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싶은 거지. 야,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정말 부인이 다 듣고 있으면 정말. 아휴. 아휴, 야 이 미친놈아. 재수 씨 할까 무섭다. 이 자식은 만나는 여자들이 임신할 때마다 홈런 치는 기분이래. 나 요즘 타율 좋다. 진짜. 야, 강정수야. 진짜 잘했다. 여보. 너 사람 맞아? 어떻게 이렇게 저지를 수가 있어? 뭐? 인류를 위해 씨를 뿌려? 방금 임신한 내연녀 두 명 다 만나고 왔어요. 너 대체 얼마나 씨를 뿌리고 다닌 거야? 얼마나? 너 그거 범죄야, 알아? 와. 여보, 우리 뱃속에 애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침착하자. 얘도 지 아빠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지. 당신 애초에 나한테도 이런 더러운 의도로 애 낳아달라고 풀어보자고요? 세상에.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. 나 당신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거야. 당신 아들이 밖에서 얼마나 더러운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부모님도 아셔야지.